반갑습니다. 박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오늘까지 주인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 속에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불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이 집회가 부족한 종이 주를 섬겨 잘 받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경태 목사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부족한 종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먼저 제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어색하네요. 네, 제 친구 목사님 48년 전에 만났는데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아주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거 설교하러 올라갈 수 있나?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로운 것을 만나고 보는 재미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성가대도 보니까 숫자가 딱 11명이었어요. 11명 예수님의 제자 숫자에 맞췄나? 그래서 반주자까지 11명이 또 여성들로만 된 성가대를 제 생에 처음 봤어요. 제가 66세인데 제 나이 되도록 여성으로만 된 성가대를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교회로 지구촌교회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는 다 가서 한 번씩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 가도 여성으로만 된 성가대가 저렇게 오손도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또 제 친구 목사님의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더 신기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번 성회가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18년 전 40대 한번 다녀갔어요. 그때 바로 이 교회를 막 짓고 그 카페트도 깔지 않고 그냥 이제 바닥 공구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녀갔는데 그때 마구 일을 시켜가지고요. 저와 제 아내가 와서 여러분 건축에 일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쌍했던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부를 데리고 옐로스톤에 가서 한번 이렇게 휘 구경을 시켜준 기억이 있어요. 벌써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의 18년, 20년 세월이 흐르니까 40대였던 저는 조금 빨리 교회를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안식월을 얻어서 3월 말까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복귀하지 않고 잠시 미국에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3월 말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은퇴했어도 선교 사역과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종된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이제 목에 힘 주었던 거 좀 힘 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종의 입장에서 가서 섬겨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기를 그게 안 되면 나는 그 제도로 갈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두었어요. 생각나시면 김종국 목사가 담임 목사 할 때 목에 힘주고 하던 짓 그만하고 젊은 40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한 3일 정도 임시 담임을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에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부흥회가 시작되면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었어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얼마나 부흥회가 길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바뀌어서요, 한국에서도 부흥회를 보통 저녁만 합니다. 저를 오라고 해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저녁만 세 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하고 놀아야지, 은퇴도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올 시간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저에게 일곱 번 설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무슨 일곱 번 부흥회하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냐, 그게 사실이, 여기 사실이래요. 배단위 교회 전통은 누구든 오면 일곱 분을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세 번 설교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분을 늘어뜨려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차경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부흥회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끼쳤습니다. 또 이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저도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만난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인 것이 좋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턱을 내셔야 돼요. 제가 보내는데 제가 지방에서 아주 일조를 해서 등을 떼밀어서 보내고, 어느 날 제가 다시 목사님을 이제 미국 열심히 섬겼으니까 한국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의향이 없느냐, 본인이 안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에 좋은데 뼈를 묻어도 한국에 와서 묻어야지 그랬더니, 아 그 교인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저 어리석은 양반이 그 시골에 가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작아졌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을 뵈니까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불러가려고 했던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보내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곱 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제 설교는 은혜는 안 돼도 하나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주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아주 길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은 짧은 설교가 2시간이었어요.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는 중간에 종을 치고, 여기 종이 없네요, 종을 치고 화장실 다녀오는 휴식 시간이 설교 중에 있었대요. 그만큼 길었던 분인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할 처지는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길게 하면서 설교를 고치지 못한 채 은퇴를 해서 설교가 길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딱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조는 사람이 둘만 나타나면 바로 마칩니다. 안 졸고 앉아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 길게 하는데, 조는 분이 두 분만 보여도, 여긴 미국이니까 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조는 분이 두 분만 있으면 빨리 설교지를 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낮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별로 짧지 않다는 것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임시 담임 목사와 교제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을 뒤에 붙이고 편안하게, 연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한교에서 34년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은 역사는 66년입니다. 교회에서만 살은 세월이 전부에,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뵈시고 그리고 저를 낳으시고 그 교회에서 기어다니고
거기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중학교까지 고향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지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한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좋은 것은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그래서 아, 착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에 대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마 관심 있으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또 그분 세미나는 굉장히 비싼 세미나예요. 한 주간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70만 원 받았어요. 그런 유명한 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요모조모로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아, 이분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아주 비슷하구나. 근데 내 생각을 딱 이렇게 모아서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난 2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뭐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그분들의 책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뚜렷한 특징이 두 개가 있더라. 성공은 우연히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성공은 그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서 성공이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200년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울, 미러가 있다. 제가 영어 발음이 나빠서 영어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이 있는 사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사람, 이 두 개의 뚜렷한 특징이 성공자들에겐 다 있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아, 내가 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연구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두 마디로 말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성공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셔서 아마 거기에서 어떻든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성공했으면 여기 왔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더러 나름대로 옛날을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여전히 나는 헤매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사촌형이 호주로 일찍이 이민을 갔어요. 가서 몇 년, 한 10년 정도는 그 형이 거기에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잘 갔다, 잘 산다, 야, 보기 좋다, 그리고 그 형도 자랑스럽게 여겼어. 근데 수년 전부터 한국을 한 번씩 나오면 아주 심각해져서 돌아가요. 왠가 하면 내가 한 10년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에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든 자기보다 더 좋대요. 집도 몇 배 비싼 집에 살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노후를 즐기고, 자기는 호주에서 그냥 밥 먹는 건 걱정이 없는데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사는 그때 그저 그렇게 찌질하게 살던 친구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대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대요. 난 정말 다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 드디어 포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성공했는가, 아니면 나는 실패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흥의 첫 마디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성공했던 분들에게도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내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었고 슬퍼밖에 없었다, 내게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 시시한 말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신앙 안에서 삶에 남은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건강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결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말한 말을 제가 두 마디로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 삶의 습관이 성공적인 습관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한 번 실패해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 표정,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말한다면, 스티븐 코비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특징,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는 말은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던 어느 날 그 말씀이나 그 어떤 책에서 강한 충격을 받는데, 그 강한 충격, 긍정적인 충격이 크게 오고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를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귀에 쟁쟁거리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까지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한 것처럼 그게 가슴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그랬어요. 덜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아멘은 별로 그렇게 잘 안 하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네, 그게 차경태 목사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아까 모습이 아니고 본래 모습. 그냥 점잖은 분이세요. 가슴은 뜨거운데 그냥 점잖은 분이세요. 저도 저분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잘 안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안수집사 한 분이, 남자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눈물로 살면서 아멘을 크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커지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분 아멘 소리 좀 작게 하거나 안 할 수 없어요. 설교가 끊어져서 안 들려요. 설교하는 저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럼 자기도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힘들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을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냈어요. 미국 LA 한인 침례교회 그 박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총회가 열려서 총회에 제가 부흥회에 설교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더니 그분이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LA 한인교회에 와서 3주째 되는 날 쪽지가 날라왔대요. 아멘 하지 마시오. 무슨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십수년을 아멘을 해도 목사님이 참으셨는데, 교인도 참아줬는데, 아니 이 교회는 내가 3주 아멘 했는데 바로 쪽지가 날라왔대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정말 인생이 꼬이고 꼬인 분이었는데 잘 삽니다. 작년에 잠시 나와서 저하고 교제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구나, 그렇다, 아멘, 아하, 이게 자주 나오고 어떻게 해요? 크게 나오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사실을 스티븐 코비가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서 어느 한 부분에 바로 적어야 하나님이 한국에서 김용훈 목사를 불러서 나 오늘 저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세우셨어.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 말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게 크게 일어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시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잘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 우리 차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들은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난 저 얘기를 세상에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그것을 시간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바꾸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분위기 괜찮아요? 뒤에만 아멘을 좀 안 하시는데, 네. 아멘 안 하면 금방 졸려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한 성공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미러, 거울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있더라.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서 참 그렇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실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들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얼마나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너무 골치 아픈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 저 목사님은 저것 때문에 목회 어려우실 텐데 왜 저렇게 하시지? 아,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니. 목사님만 보였을까요? 선생님들에게서도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보였어요. 남 못하는 꼴을 늘 보면서 비판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잘못 본 건 아니더라고. 문제는 초등학생인 내가 보는데 그 목사님은 못 보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왜요? 왜 못 봐요? 목사님도 아무리 영안이 깊어도 자기는 못 봐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봐요? 못 봐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자기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봐요? 아니 못 본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 보는 만큼 자기를 잘 보고 있어요? 아니요 못 본다니까요. 자식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또 부모인 여러분은 자식 앞에서 자식은 보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린 아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안 고쳤을까요? 뭘 그걸 뭐 붙들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못한 이유는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 자녀가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 장로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밥 사면서 목사님에게 속은속은 기분 좋게 얘기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 충돌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되고 그렇더라고. 제가 자란 교회는 평균 2년 반 만에 목사님이 한 번씩 바뀌어. 저는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2년 반마다 목사님이 떠나시고 또 새로 오시고 떠나시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술렁거리고 싸웠어. 분쟁의 도가니였어. 그런데 아름다운 게 김조근 목사가 몇 년 있다가 은퇴했다고요? 34년 하고 은퇴했어요. 우리 교회가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짐작해봐요. 가만 앉아있지 말고. 네. 아니 싸웠으면 내가 이 말을 하겠어요. 아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잘 주워 담으면 돼요. 예, 부부도 뭐 지질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간관계예요. 싸울 수 있어요. 싸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 싸우는 것보단 못하지. 우리 교회는 사랑하면서도 안 싸웠어요. 몇 년 동안? 34년 동안 저한테 눈 흘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 저는 울지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순수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목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싸웠던 이유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 안테나를 뽑아놓고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들어요? 말 안 해요. 말하면 듣고 싶은 나도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편지를. 앙케이트를 하자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앙케이트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안 봐도 알아요. 제가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앙케이트를 많이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알고 싶어요. 저분이 뭘 힘들어하는지. 물론 저분이 보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오해가 80%예요. 오해가 80%. 목사 마음을 몰라서 목사에 대해서 이루컹저루컹 말하는 게 80%라. 그래도 그 마음은 알잖아요. 아, 저분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저 오해인데? 그 오해하는 걸 알아야 내가 풀어주지. 아니면 기도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성도를 알고 성도도 나를 알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울이 되어줌으로. 또 그분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줌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이상해요?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게 이상하면 내가 조금 고칠게. 조금.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고치면서 살고 고마워하면서 살고 그게 뭐예요?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를 볼 수 없는데 내 아내도 거울이고 자식도 거울이고 우리 회사 상사도 거울이고 내 부하도 거울이고 교회 목사님도 거울이고. 그래서 그분들 각자가 보는 거울, 물론 거울 중에는 오목거울도 있고 볼록거울도 있어요. 여러분 오목거울 보신 적 있으세요? 괴물, 괴물. 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보여줘. 볼록거울, 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보여줘. 그것까지 우리가 다 수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울을 가지면 그 거울 안에서 평면 거울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잘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보여주세요. 아멘. 아무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 많이 계신 여러분 다 신앙생활 뭐 똑같겠지. 아니요. 다 틀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신지 자기를 보여주시고 또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내 함께 평생을 사는 아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틀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보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 고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람이 자기를 고치는 건 참 어려워. 습관도 어려운데 성품은 더더욱 고치기 어려워요. 장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 때 조금 좋아졌다가 부흥에 마치고 열흘 지나면 다시 돌아가. 네. 평생 좋아질 것 같으죠? 아니요. 그런데 완전히 본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져도 그 나빴던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들으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말하고 싶은 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의 배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울이 되어 주었다. 거울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주 많은 특별히 한국 사람 여긴 조금 이제 미국이라 여러분 훈련이 됐을 거예요. 아니지 더 나쁠 수도 있어. 네, 한국은 얼마나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면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옛날 분 만나는 것 같아 생각이.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거울을 비춰주지 않아요. 당신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기 안 해줘. 왠가 하면 이미 그런 말 한두 번 했는데 알아 알아 나도 알아 일절만 해 망치로 그 거울을 깨버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해 못해.
그렇게 내 인간관계의 거울들을 깨뜨리고 나면 그저 좋은 사람들, 어쩌다 밥 먹는 사람들,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끼고 살게 돼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정말입니다, 저분이 제게 여러분 얘기를 할 분도 아니지만, 바쁘게 사느라고 하시지도 않겠지만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으면 성공한다고요? 거울이다. 아멘. 거울이다. 나를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거울이 비춰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 안에서도 성공하고 인생도 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러면 저게 언제 마친다냐.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꼭 그 말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풀리는데, 저는 어디 낯선 교회 가면 첫날은 뭐랄까요,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길게 하는데 할 말은 못하고 마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냥 그렇게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데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저부터 오늘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이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간혹 만나고 종종 만나되 항상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눈짓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집회 여러분들이 7번 참석하면 그래도 분주하게 살다가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7번 참석하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전보다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예요. 착하고 충성된 교회.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한 교회도 많고,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터널을 지나가면서 불이 확 붙은 다음에 그 불이 꺼진 다음에 남아있는 바로 그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것 외에는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이 지금 불타는 것 보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불타서 행편이 없습니다. 명성교회 불타서 형편이 없습니다. 삼일교회 불타서 형편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현재 불붙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처참하게 불타서 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흉측한 소문들을 듣고 보면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와 싸우고 계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아들아, 내가 저 교회와 싸우고 있느니라. 내가 왜 싸우는지 잘 보고 있어라. 내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한국교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싸움을 시작했다. 더는 볼 수가 없다. 숨기다가
드러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다 매스컴에 덜추어내고 세상 사람들 꼬드겼어. 그들을 부추겼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야단치게 만들었다. 교회가 요즘 부끄러운 것은 내가 교회를 치기 때문이다. 저에게는 계속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창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교회를 주님은 목말라 하시는데, 비록 소수가 모이고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고달프게 살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 하나가 게으름 피우면 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어버릴 수도 없는 교회. 근데 한국의 큰 교회들은 숨어도 아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 저희 교회도 꽤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아유 집사님 어제 지난 주일날 어떻게 바쁘셨나 봐요. 출장 갔어요? 안 오셨대. 제가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안 온 걸 어떻게 아실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안다는 사실이 그걸 내가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면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안 온 걸 알았을까? 나만 사랑하시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나? 별별 생각이 다 든대요. 근데 제가 뭐 작정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 생각나요. 이마에 써있어. 지난주일 안 왔음, 왔음 다 써있어요. 온 사람은 잘 안 보여도 안 온 사람은 머릿속에 다, 얼마나 교인이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기억에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관심을 주셔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양무리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신데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으니까 저절로 느껴지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은 숨어서 예수 믿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숨을 도리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네. 알고 모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교인들끼리도 다 알아. 아무개가 안 왔는데 사정도 할 거예요. 부부 싸움에서 안 온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아, 터키에 여행 갔을 거야. 뭐 다 형편을 다 아시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착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그리고 충성될 수밖에 없는 교회고, 덤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교회인데, 과연 나는 그 교회, 착하고 충성된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일곱 번의 집회를 계속하면서 중심이 착하고 충성된 교회에 걸맞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인가를 스스로 물으시고, 아니라면 왜 아니고, 아니라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범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실 때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밤에는 제가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이 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모레 저녁까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이에요. 메인. 24절 한절 안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별명이 나옵니다. 성경 한 구절 안에 한 사람의 별명을 성령이 세 가지를 부여한 유일한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명이 있으세요? 별명? 한국 사람들은 별명을 짓는데 꼭 약점을 들어서 별명을 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별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격려적인 별명을 지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것 외에도 별명을 꼭 지어주세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적어도 별명이 한 세 개 정도.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세 개의 별명을 주셨다. 아멘. 바나바의 이름은 뭡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 그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구약시대 그 유명한 국무총리, 저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도 그 유명한 요셉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반도 안 돼. 바나바 이름이 뭐 요셉이었어? 그거 몰랐던 사람이 반 이상의 이 교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 이름은 어디다 집어던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쓸까요? 별명을 쓸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은 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 개 정도의 기가 막힌 별명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별명을 부여하셨는데 세 개만 아니에요. 네 개의 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개가 한 줄 안에 있어요. 바나바스, 아가도스, 플레레스,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도 사실은 그에게 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이 무진장 부여되었던 사람 바나바를 3일 저녁 동안 우리가 찬찬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 가려서 다행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약간 보이네. 네. 차경태. 아우, 이름이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김종포. 제가 들어도 아, 그 이름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종포 씨, 아,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들어도 멋있지가 않아요. 멋있는 연애를 하는데 제 이름이 너무 생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제도에서는 이름을 다 풀네임을 안 불러요. 김종포, 뭐 종포 이렇게 안 부르고 끝자만 부릅니다. 포야 그렇게 불러. 그랬다가 이제 출석 부를 때만 풀네임을 부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3월달 되면 꼭 제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어떤 선생님? 김종포? 뭐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김종표지, 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뭐야 대포가 났구만, 대포가. 세포야? 뭐 이제 이러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학기마다 가는 데마다 제 이름을 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는 건 감사한데 이름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주 그 힘들어했는데, 물론 제 이름 때문에 목사 된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뭐 언제 졸릴 때 할 말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튼 제 이름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마음속에 아, 이 이름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름이야. 내가 이름을 바꿀 때가 있다면 내가 미국 이민 목회를 가면 이름을 한번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내가 이름을 바꿔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니까 미국에 가면 폴 킴이라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어놨어요. 근데 저는 미국으로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 이 폴 킴을 써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바울이 내 이름이다, 나 이 이름이 좋아 그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남자 집사 한 분이 을지로 이가를 지나가다가 문득 도장방에 들어가서 김바울 아주 멋있는 돌에다가 멋있는 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혹시 이름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도장을 사용하십시오. 김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봤어요. 아, 그런 제 이름 때문에 제가 이름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물어봤어요. 엄마,
왜내 이름은 그 이상한 김종포야? 김종필도 있고, 뭐 김종민도 있고, 김종복도 있고, 우리 형제간들 또 칠남매인데 다 좋은 이름인데 제 이름이 가장 이상했어.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몰라, 이 내비가 어느 날술 마시고 와서 지었어. 자존감이 탁 떨어지는 거야. 아니 뭐 장명가에게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지은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와서 호적 올려야 되는데 뭘 할까? 아, 그냥 김종포라고 해라,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왜 하필이면 술 마시고 와서 혀도 안 돌아갈 텐데, 아, 그런 어려운 이름을 지었대. 그랬더니, 야, 온 천지에 포자잖아, 포자. 장승포, 성포, 옥포, 다대포. 거제도 가면 전부 다 포구 포자. 바닷가 항구라는 뜻이잖아요, 항구. 갯마을 혹은 항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포구가 있는데 그 포자를 그냥 생각나서 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아, 내 이름은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자를 들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은혜가 왔어. 야, 이 이름은 목사들 이름인데, 갯 마을에서 황금의 종이 울린다, 그러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외친다는 얘긴데 목사 되려나 봐. 진짜 그랬는데 1년 뒤에 제가 소명을 받았어.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어.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요. 제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제 인생에서 이름이 늘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좋은 별명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익숙하고 좋아하는 바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바나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4장을 읽고 있는데 끝에 와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평소에 잘 아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아예 눈이 성경에 딱 붙어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성령이 내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제 기억으로 그 해가 1990년인데, 그때는 제게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게가 컴퓨터가 없는, PC가 막 나올 무렵인데, 선구 사진을 찾아서 바나바를 찾았더니 13군데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전동 타자기로 쳐서, 제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 그걸 가지고 보름 동안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묵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묵상을 시작하고부터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바울 사도를 좋아하지만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나바야. 너가 바나바의 삶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너를 닮아서 너희 교인들도 바나바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너가 바뀌어야 교인도 바뀌어. 아,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나바를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사도행 11장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보는 바나바에 대한 그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저 자신을 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제게 적용하기 위하여 이제 그 바나바를 내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진리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몇 가지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의 세계 이름은 너가 평생, 그리고 너희 교회가 평생 몸부림치듯 붙들고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그 세계가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라는 세계의 단어예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으로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별명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다. 아가도스의 특징이 있고 플레레스의 특징이 있고 바나바스의 특징이 있다. 한 사람 요셉 안에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너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실험하면 너의 교훈도 따라오고 그리고 너와 너의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허구한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은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대신시켜도 핵심 내용은 다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은퇴 전에 고별 설교를 시작해서 마감할 때도 저는 이 세 가지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고 한 설교를 다시 하고 또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제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지만은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낱말이 아니고 제 신앙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매우 중요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다보면 여러분 교회에도 정말 이건 필요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나바의 새 이름을 보면 다리가 생각나요. 다리, 브릿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브릿지를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미리 잘 띄워주셨네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다리 맞죠? 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저 다리를 건너다가 제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제 사진을 잘 찍는데 저 사진을 하나 딱 찍어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사진은 어디 다리라고요? 어떤 다리일까요? 다리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무슨 다리? 아, 거가대교는 아니고 비슷했습니다. 거제대교입니다. 거제대교. 거가대교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고 저 다리는 충무로 가는 이순신 장군이 배를 타고 누비고 다녔던 견내랑, 견내랑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오래전에 턱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거제도라는 섬이었어요. 혹시 거제도 사람 안 계시죠? 거제도 살았거나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제도 가보신 분은 계십니까? 거제도 가보신 분, 아,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분은 네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 죽기 전에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거제도 한번 가세요. 네. 만들이 여러분 거제도를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다 그러면 제가 우리 차경태 목사님 부부는 제가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차 목사님의 부탁만 있으면 제가 안내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은퇴도 했겠다 뭐 가능합니다. 이 거제도교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이후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저는 거제도가 어떤 땅이냐면 단순한 고향이 아니에요. 아, 이 척박한 땅. 태고적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 가장 변화가 없는 땅.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나는 여기를 벗어나야 돼. 그런 마음이 어린 때부터 나서 어린 나이에 소먹이로 가거나 염소먹이로 가면 바위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빼놓지 않는 게 하나님 저를 저 각산 부두에서 저 배를 태워서 저를 충무에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마산에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부산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육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하도 시끄럽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충무 정도예요. 저 다리만 건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리 집어던져가지고 저는 서울까지 가게 됐어요.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사니까 너무 긴 세월을 서울에서 살아서 고향에 산 세월보다는 훨씬 많은 세월을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거제도는 제가 고향을 떠난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 저 다리 하나가 그런데 다리가 놓인 다음에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그게 일어났어요. 다리 하나 때문에. 아, 조그만한 다리 하나인데 그 다리 하나가 놓여진 다음에 거기로 차가 지나가더니 김우중 대우회장이 가더니 옥포에다가 조선소를 차리기 시작하고 삼성에서 조선소를 세우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조선소가 17개나 들어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그 땅에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에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제도가 제가 사는 서울 우리 동네보다 더 번창하고 찬란하고 아주 대단한 도시가 됐어요. 현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다는 동네잖아요. 요즘 조금 조선소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때이지만 그러나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이제 수주가 중국으로 갔던 조선 수주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아이 중국 배는 싸기만 하지 못 쓰겠다. 그거 완전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세계 제1의 조선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조만 좀 조용하면 아마 다시 그 제도가 더 좋아질 텐데 제가 그 제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야 다리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 다리 하나가 태고적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저곳에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오 브릿지.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왠가 하면 제게 바나바를 보여주시면서 바나바는 브릿지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가도스 브릿지, 플레레스 브릿지, 바나바스 브릿지. 그는 브릿지야. 누구를 닮은 브릿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 중보라고 그래. 중보. 아멘. 예수님의 별명 중에 가장 큰 별명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중보. 다리로서 거기에 매달렸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된 세상 사이에, 죄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척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란 다리가 2000년 전에 한 분 예수가 탁 다리가 되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면서 지지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웃고 사는 아까 여러분 춤추셨잖아요. 박수 쳤잖아요. 찬송하셨잖아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가 다리라면 우리가 다리여야 합니다. 작은 예수인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번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말씀은 예수가 부리치면 내가 부리치지, 예수가 부리치인데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신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브릿지 신학을 놓치면 신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는데요? 나만 잘 살려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미혹당함이에요. 미혹당함.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문제 하나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찾아왔을 때 덜커덕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나만 살자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냥 그게 들어가서 몰입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중심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인 이 브릿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좀 덜 착해도, 여러분 열심히 좀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이 거대한 십자가 신학, 브릿지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브릿지가 되셨는데 예수 제자인 내가 브릿지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여러분 안에 힘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브릿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브릿지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너 바나바를 붙들고 씨름해야 돼.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던 사실을 저는 그때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엉터리에 목회는 은퇴했는데 여전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럼 도대체 바나바의 이름 중에 별명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별명이 뭐냐? 아가도스라는 별명. 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중요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찬양 잘 부르는 게 중요해요?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잖아, 그는 아가도스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 왜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는가 하면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또 주석 어디에서도 그 단어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기억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게 그 단어를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주님께 계속 물은 질문이, 주님 그런데요, 아니 안디옥에 왜 바나바가 갑니까? 아니 뭐든 질서가 있는 법인데 왜 그를 보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런데 땅끝까지라고 말했던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방 세계로 복음이 나가는 이 선교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은 누가 끊어야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 속에 있는 질서는 거긴 베드로가 가야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가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런데 이방 세계의 첫 선교사가 바나바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안 그러면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아, 저분들은 이상하지 않구나, 내가 이상한 거야? 설명 좀 해야지, 이러면 이제 길어진다. 오늘 밤 12시 됐나? 네. 안 그래도 빨리 마치려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닌데 그러더라도. 아,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거 질서에 안 맞아. 아, 이름도 없는 열두 사도에 들지도 않는 바나바.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방 선교의 선교사 1호가 된단 말인가? 땅 끝까지. 얼마나 거창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첫 테이블을 끊는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아닐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제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 사람을 보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느 날 성령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가 아가도스 하잖아. 예? 착하면 다 됩니까? 착해서 보냈다고요? 뭐 착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가 착해야 해요? 선교사가 착해야 돼요? 아, 성령 충만하고 영력 있으면 되지, 능력 행하면 되지, 아, 뭘 착해야 된다고 말하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이 말씀에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첫 자리에 바나바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가도스, 착한 교회, 착한 집사, 착한 목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보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매일같이 연일 해서 세상 매스컴에서는 목사가 뭐 어떻게 했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시리즈로 나오고 특집으로 나오고 이 야단을 지키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저도 너무 힘들어.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저 허구한 날 직장에서 교회 얘기 나오면 대꾸할 말이 없어서 싸울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욕먹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 물론 전도 얘기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부끄럽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아가도스 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착하지 않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강도도 될 수 있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사기꾼도 될 수 있었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착해진 건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서 이만큼 착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말해봐요. 나 예수 믿어서 이만큼 착해진 것 이해해 주세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옆에 있는 분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보통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무너무 변했어.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너무 변해서 천사로 변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안 믿어. 아, 옛날에 어떻게 놀았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지? 놀았다니까요, 놀았다니까요. 선생님하고도 맞짱을 떴던 사람이니까 놀았다니까.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하면 저는 항상 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별로 안 착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한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착함이 아니에요.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세상이 착하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남편이 착하다고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착하다고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착하다고 해야 됩니다. 내 형제가 착하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왠가 하면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어떤 브릿지인가 하면 어떤 다리인가 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놓여있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뭘로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섬입니다. 섬. 거제도 같은 섬이에요. 아, 좀 궁금해요. 가보고 싶어요. 뭔가 좀 알아보고 싶고 걸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그래서 갈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 교회라니까요. 그 증거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기는 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주변에 빙빙 둘러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이 이사 온 경우 외에는 전도되어서 그 교회를 나오는 가까운 사람들 없어요. 그 교회 주변에는 예수 안 믿고 믿어도 다른 교회 가요. 그들이 궁금하지만 교회는 뭘로 보여요? 섬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도 훈련을 잘 받으면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장영태 목사님도 저도 전도에 관한은
전도 폭발 전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릿지 전도법에 이르기까지 5만 가지 전도법을 다 섭득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허구한 훈련을 시켜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 아주 간단한 간증 전도법 5분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바울의 간증 전도법을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전도 방법은 약간의 전도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전도를 망가뜨리고 전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아니 전도하려다가 다시는 교회 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 다녔는데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뭐? 교회가 궁금한데 근데 난 그 교회를 알 수가 없어.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는 일단은 뭐예요? 착해야 돼. 성도가 착해야 돼. 뭐 하려고? 전도하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가 교회를 와야 돼. 우리 교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있어요. 곽영숙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숙희라는 사람이 전도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김숙희 씨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곽영숙 집사님이 전도하셨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제가 곽영숙 집사님 이렇게 써있긴 해. 전도카드에, 그 등록카드에. 그랬더니 그 김숙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 곽영숙 저한테 전도 안 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이렇게 전도했다고 써있는데요. 그 곽영숙이라는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 있고 이분은 정색하고 전도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요 이 곽영숙 집사 바로 옆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어서 차를 마시고 친해졌어요. 참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내가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잔 말을 통 안 했어요. 당뇨에 걸린 남편, 당뇨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과 그 어머니를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막 섬기고 사는데 이야 어떻게 천사다,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착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여자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놀라는데 자기 마음속에 아, 저 사람이 저 교회에 다녀서 저런 것 같아,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야, 그 교회는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그런 궁금함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차는 마시고 밥은 먹으면서 생전 교회 가잔 말을 안 해.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쳤어 이젠.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야 영수가 나 교회 좀 데려가 줘. 너 왜 교회 가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응? 자기가 데려가 달라니까 데려가 주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저게 전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한테 따지더라고. 안 했단 말도 맞고 했단 말도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삶으로 보여준 것이고 말하면 혹시 사이까지 나빠질까 봐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날 데려가 달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착한데 저거 예수 믿어서 생긴 모양인데 도대체 예수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천사 같을 수 있을까? 나 그 교회 궁금해. 아멘?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두 주 뒤에 대우의 높은 사람으로 이사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대우그룹의 이사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뭐 그때는 끌려왔지만 지금은 뉴욕에서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파키스탄에 파견 근무 갔을 때도 가서 선교사처럼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큰 교회 장로로 잘 섬깁니다. 만일에 곽영숙이라는 사람이 교회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 아, 저 사람 교회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말이 들린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식해서 우리의 영적 생애를 못 봐요. 우리의 영성을 못 봐요. 우리가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세계를 보고 듣는지 몰라요. 내 안에 어떤 큰 기쁨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들이 오직 하나의 안경만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착할 텐데 저 사람들이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그걸로 밖에는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아가도스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데려가 달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가자는 말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세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척박한 땅에 예수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아가도스예요. 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걸 뒷짐지고 있어요. 착한 문제는 성품의 문제니까 나중에 해결하고, 다 우리가 모난 부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세요.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김용구 목사의 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교회는 착해야 돼. 목사는 착해야 돼. 성도는 착해야 돼.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에게 착한 부모로 인정받아야 돼.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착하게 돼.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봉사 잘하고 좋아요 좋아요. 그것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네요. 여러분 목원이, 여러분들의 그 구역원이 여러분 구역에 새 사람 못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왠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아가도스 하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너희들이 착한 교회냐? 바나바를 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요 성경이 이게 장으로 나누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뭐 장영태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가 아프게 얘기하게 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누군가가 나누어둔 장 때문에 그 성경의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성경이 1180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장은 성경이 마지막 쓰여진 지 무려 1000년이 9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을 누군가가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 11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절도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은 사도행전에 28장이라는 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을 무시하고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누군가가 애를 써서 여러 번 읽고 나누었으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5장은 그렇게 나눠 놓으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어떻게 착하고 어떻게 악한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착하냐 착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사람을 두 사람까지 죽이기까지 하시는 성령님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는 대로 바나바가 착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어. 그리고 그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 속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밭을 팔았던 아나니아가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남겨놓고,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 내려고 들어오는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당신 밭 판 것 헌금하려고 밭 팔았죠? 네, 다 가져온 거요, 남겨놓은 거요. 그랬을 때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럼 말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도 잠시 후에 똑같이 죽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얘기를 4장과 5장에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누가 착하고 누가 착하지 않은지 초대교회 초석이 되는 처음 때 착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세상을 향하여 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각한 문제 앞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인정을 받는 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세상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뚜렷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 구원하지 못하면 배단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얼마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20년 전, 18년 전에 왔을 때 그때 교회 이 건축 봉사를 조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2시간 차를 몰고 와서 봉사를 하더라고. 우리 참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어서 그런지 명령한 것 같지는 않은데 2시간 차를 몰고 와서 교회 건축 봉사하러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절 붙들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많은 데서 사시잖아요. 목회하시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데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난 목사님 보니까 행복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내가 행복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내가 사는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동네가 그런 동네구나. 여러분,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이 없으면 미국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아멘?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선교했을까요? 얼마나 우상이 덕지덕지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 쓴 편지 읽어보셨죠? 너무 지역까지 어둡다. 너무 깜깜한 세상이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상을 날마다 눈앞에 두고 눈물로 산다고 그가 미국에 편지를 보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랬던 땅입니다. 지옥같이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한국말을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아가도스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녹아져서 그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실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일어난 역사입니다. 말로 된 거 아니에요? 말로 된 거 아닙니다. 절대 말로 된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우리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가도스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들이 그랬어요. 미국에 사는 제 아들이 무슨 얘기 하다가 아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아요.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 젊은 사람이 입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논더리를 칠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젊은 나이에 한국 사람들에게 뒤어서 저러는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씩 그런 면들을 보여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피 흘려 열어놓은 선교의 문이 우리의 행실이 아가도스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문이 닫힌다는 이 엄청난 사실. 물론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보다 훨씬 성결하고
훨씬 예수 잘 믿고 애쓰고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설교할 계제는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에 하나 베다니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더 착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착해요. 당신은 예수 닮은 것 같아. 난 당신의 교회가 궁금해. 나 좀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올해 안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십몇 년 전에 꽤 됐네요. 오늘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이 샘물교회라는 교회로 영동교회에서 분립개척을 나가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어요. 첫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 지하실. 본당이 지하실이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인데 그때 당시 이제 새로 짓기 전인데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한 첫날 저녁에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LA에 부흥회를 갔다가 들었던 얘기를 예화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예를 여러분 제가 따끈따끈한 미국에서 들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적당한 시점에 웃으셔야 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한 말이야. 리그랜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 갔더니 목사가 유머를 했거나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안 웃고 째려보고 있는 여자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봐야 된다. 목사가 농담하는 사람이 아닌데 웃겨보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생뚱해가지고 아이고 이상해 이래 째려보거나 그냥 심으르게 앉아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프로그램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듣고 어디쯤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아직은 조는 분이 없네요. 네, 두 분이 졸면 내가 마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안 졸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엄청 됐네요. 네, 네, 빨리 두 사람 눈 감으시면 제가 문을 닫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 집사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의 곳곳 좋은 곳을 다 보여줬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배가 조금 고파지는 시간에 천사가 귀신같이 그 마음을 읽어서 아무개 집사님 배고프시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귀신 같네. 네, 천사와 귀신은 동률입니다. 동급입니다. 네,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됐으니까. 그래서 예, 배고파요. 뭘 드시겠습니까? 천사가 물어봤어요. 여기도 무슨 메뉴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뭐 만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세상에도 오만 가지가 다 있는데 다 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먹고 싶은 것 1호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짜장면집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예 세상에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최고 맛있는 짜장면집 데려가겠습니다. 데려갔어요. 골목길을 한참 도니까 진짜 뻘건 집이 나왔는데 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 안에서 어떤 늘쑥그레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웬 남자 이렇게 시다바리가 여기 서 있나 들어가다 보니까 2년 전에 세상 떠난 은퇴 장로님이 오른손에 행주를 들고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항상 대접받던 분이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어서 오시옵소를 쫙 길게 빼는데 그럴듯했대요. 와,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 당분간 중국집 가서 뽀이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갑질했으니까 맞아 저거야 저거. 그 기분이 좋았대요. 안 되니까 물을 가져와서 물을 한 모금 탁 마시다가 생각은 그런데 장로님 혹시 천국에서 이 넓은 세상이지만 혹시 우리 원로 목사님 6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만난 적 없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항상 만나죠. 어디 가셨는데요? 배달 갔어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세 사람은 병원 가셔야 돼. 우리 교인들이 웃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기 그때 우리 의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하나가 놓여서 여기 대기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앉았거든요. 강사도 보이고 교인도 보이는 거기에 딱 앉았는데 모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다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저보고 너도 가면 배달 갈 거야. 아이, 조금 웃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웃고 파도 치는 거야. 또 웃고 또 서로 만지면서 웃고 박수 치면서 웃고. 아, 이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고 서 있고 곱다시 저는 배달 갈 목사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씨 누가 만든 농담인데. 아, 그 LA는 나쁜 동네네고. 뭘 배달 갔다 그래 목사를. 그 나쁜 집사가 만든 얘기 같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어색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왜 교인이 웃었을까요? 왜 원로 장로, 원로 목사 뽀이하고 배달 간 것에 대해서 박장대소를 할까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오래 봉사한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뒷짐지고 있고 나이 들고 이제 나 많이 했으니까 더는 아니야 너희들 해 젊은 것들이 해 그리고 뒷짐지고 타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늘 우리 마음속에 저거 아닌데 저거 아가도 산 거 아닌데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분들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덩 두들겨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교회는 아가도스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건 해야 합니다. 아가도스는 해야 제가 신학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입학 48년 전에 같이 46년 전에 같이 입학해가지고 저는 좀 목회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 졸업하고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또 시험 잘 쳐가지고 군목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목사가 되어서 군목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할 때 저는 제대한 다음에 장사꾼이 되어서 이태원에서 돈 벌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다시 복학을 해서 늙음하게 늙음하게는 아니요 한참 후에 이제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대구의 장로교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하얗게 세신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반은 졸면서 대학 부흥회를 듣던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에 귀가 쫑긋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1년 2년 후에는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여러분 목회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오래 안 갑니다. 성경 많이 알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렇지만 오래 안 갑니다. 내가 일러드릴게요. 목회의 고수가 일러드립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흥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 제가 잠이 깼어요. 뭐야 이거? 그 목회 고수가 설교 잘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잘 세우라고? 착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뭐 저런 이상한 말을 하지? 근데 그러면서 저만 아니라 다들 정신이 들어서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할 때 연말에 집사 세우죠. 집사 잘 세워야 합니다. 한 번 세우면 다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잘 세워야 되는데 기도해보고 세우지 마요.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리고 하는 말이 반장에게 물어보소. 반장
그랬어요. 우리가 다 웃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말고 동네 반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집사 세우려면 그 사람 주소 딱 적어가지고 그 사람 동네 가서 반장을 찾아서 반장에게 인사하고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 나 아무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 그 사람 협조 잘합니까? 반장님에게 협조 잘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아 협조? 몰라요 이러면 안 하는 사람, 잘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럴 때 보통이에요. 아주 잘합니다, 이건 뭐 A+고 잘합니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면 시키지 마 그랬어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질문, 아 그런데 그 암흑의 김 암흑의 그 사람 적십자 회비 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야. 예? 적십자 회비도 안 내는 게, 11조 내면 그 11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헌금다운 헌금을 낸 거냐? 아나니아 헌금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착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복받으려고도 하고 인정받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는 뭐예요?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에요. 세금 걷듯 안 걷어요. 반장이 걷어요 옛날에. 그래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반장에게 적십자 회비 냈어요 그 사람? 만일에 안 냈어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꼭 이번에 내라고 그럴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뭐예요? 각기표. 그건 안 돼. 네. 적십자 회비도 안 내는 게, 그런 게 어떻게 교회 집사 노릇해, 목사 눈에 들게 한다고 제대로 하는 인간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도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은혜가 들어가면 제대로 섬겨. 그 은혜가 들어가게 만드는 건 목사가 할 일인데, 착하냐 착하지 않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가 그에게 마지막 마감으로,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제가 집사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반장이 뭐라고 말하겠냐? 아, 나 몰라요 그런 거. 그런데 그 뒤에 표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지, 진짜 모른다고 말하는지. 만일에 표정이 시무룩하고 모른다고 끝난다면 절대 시키지 마.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참 이상한 말인데 뭔가 마음에 와 닿는다. 제가 한교에서 34년 목회하면서 반장 찾아갔을까요? 아, 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12월이 되면 꼭 생각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적십자 회비 냈을까? 반장에게 칭찬받을까? 그 목사님은 세상 떠난 지 오래지만 그분이 대학 부흥에서 하신 말씀은 오라, 옳은 거야. 그분이 경험을 하신 말씀이야. 저게 성령의 음성이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가도스,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새벽에 올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서울의 명일동에 있습니다. 34년 되었고요. 오늘이 3월 1일이죠. 서울은 3월 2일입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34년 된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 생일날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무 개척 멤버 없이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33살짜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몰랐는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불과 500m 안에 명성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나흘 뒤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주셔서 못 들었어요. 제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도는 장사꾼 출신이
아이, 거기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거기 개척했을까요? 근데 그 강풍문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땅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개척을 했지. 가슴이 답답해. 근데 잠시 후에 일어난 일은 4층에 큰 쇼핑센터인데 부도난 쇼핑센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때 그 전세를 내고 갔는데 전세가 왜 그런지 1,000만 원이 쌌어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00만 원이 싸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도가 난 건물이어서 안 나가서 싼 건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오, 그 부도난 건물에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같은 4층에 안식교가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고 침례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층 안에 딱 들어오면 아름다운 침례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렇게 이상한 교회 세계가 그 4층 안에 있으니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제가 3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불도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수도 끊어지고 뭐 여튼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3년이 지나니까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50명 정도 모였을 때 명성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3년 된 개척교회가 있는 건물에 명성교회가 이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은 지 3년 반밖에 안 된 교회를 다시 허물고 거기다가 두 번째 교회를 짓느라고 이 건물로 이사를 온 거예요. 5층 다 쓰고 4층에 3분의 2를 쓰고, 우리가 4층에 있는데 3층 다 쓰고 2층 다 쓰고 1층은 비워놓고 1층은 건물 가게인데 지하 다 쓰고, 명성교회가 완전히 다 와서 장악을 했는데 그 4층에 여호와 증인은 도망가고 안식교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낑겨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옆가는 비디오 예배실, 바로 그 옆에는 성가 연습실, 그 골마루 앞에는 유치부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명성교회가 다 쓰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 그 교회는 한 주에 80명씩 등록을 하고 80명 중에 50명이 스스로 오는데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다 모아놓은 사람이 50명이야. 근데 그 교회 주보에 보면 주변에 항상 스스로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 인도자가 없이 스스로 온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80명 중에 50명이 넘어. 제 마음속에 야, 저렇게 스스로 오는 사람이 와서 불쌍한 아름다운 교회 등록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랬는데 1년 반 있는 동안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와서 불쌍하다고 등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정신없이 1년 반을 살고 그 교회가 이사를 갔. 그리고 바로 4개월 뒤에 저희가 교회를 확장해가지고 94평을 만들었는데 그 건물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잠깐 와서 차 한잔하시죠. 근데 그 관리소장은 저 부산 통도사에 있던 중인데 세상을 탁발하기 위하여 속세에 내려와 있다가 관리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이 목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분은 고향이 마산이어서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업종이 갔다고 아유 목사님 반갑다고 막 이러는데 아주 저는 힘들어했어요. 그분 만나면. 그런데 이분이 와서 만나자니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차 한잔 대접하면서, 옆차를 대접하면서 딸막딸막 하더니 목사님 그냥 제가 어려운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1년 반 동안 고생하셨는데 명성교회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더 큰 일이 벌어졌네요. 왜 목사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기로 계약했습니다. 예? 그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중이라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제가 잘 알지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옵니다. 3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예? 3만 5천 명이 아니라 70만 명인데, 그랬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이라는 동부성전이 옵니다. 송파성전과 강동성전이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서 3만 5천 명이, 중이 잘도 알아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동부 성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는데 있던 그 자리 그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책임 장로가 자기는 미안해서 도저히 아름다운 게 목사님에게 말 못하니까 당신이 좀 얘기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찾아 나가면 이사 비용은 여의도 수목원 교회가 대줄 테니까 이사 가면 어떠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이상했는지 금방 생각난 게 어린 마음에,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셔. 어떻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얘기를 중을 끼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왜 중을 끼워놓고 말씀하시지? 제가 그러면서 왔다니까요.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있을 때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아 이번에는 동부성전이 온답니다. 3만 5천 명이 온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요 우리도 건축합시다 건축.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아 집사님 아 마음만 가지고 돼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무슨 교회를 돈으로 지어요? 믿음으로 짓지? 그건 평소에 내가 하던 말이거든. 내가 설교할 때 했던 멘트인데 목사는 설교할 때 하는 말하고 내려가서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서 아이 돈도 없이 어떻게 건축을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집사는 단순해가지고 목사님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건축하잖아요. 하십시다.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지도 않는 건축을 시작했다니까요. 개척한 지 5년 되었을 때 이렇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축 장소를 찾아서 간 곳이 8개월 후에 명성교회 바로 코앞에 4층짜리 건물을 사서 가가지고 지하를 예배당으로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된 처음이고 그 뒤 한참 뒤에 하나님이 그 건물 옆에 빌라 하나를 사고 또 그 옆에 불의정사라는 절간을 또 하나 샀어요. 아 중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개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지하 2층 지상 7층 층수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보다 더 높아요. 네. 크기는 말 안 할래. 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살거머니처럼 그 교회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 5년 만에 여의도 순부흥교회를 떠나서 저희가 8개월 함께 살고 저희가 이제 건축에서 나왔을 때 새벽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속에 건축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5년 된 이 작은 교회에 그런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간이 작아서 돈을 빌려서 건축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엄청난 은행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 날 새벽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착해. 너와 너의 교회가 착하잖아.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뭘 착하긴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작아가지고 뭘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뭐 제대로 못하고 한 게 별로 없는 그런 교회인데 뭐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러시지. 그런데요 그 눈물 흘리는 순간에 생각난 게 있었어요. 명성교회가 와서 함께 막 있던 어느 날, 며칠 안 되었던 어느 날, 어느 날 새벽에는 명성교회 안내하는 사람과 우리 교인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4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우리는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4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7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4부로. 그런데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는 못 올라가게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 교인 아니니까 5시니까 5시에 올라가잖아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안내하는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 말이.
그냥 명성교회가 아름다운 줄 알아. 아, 예, 조금 계세요. 아름다운 교회 조금 계세요.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라고요. 못 알아. 왜못 가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투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들아, 명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살짜리 젊은 목사가 그 말에 감동이 올까요? 에이, 무슨 이런 음성이 들려. 벌떡 일어났어. 그냥 나왔어.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명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돈 많고 사람 많은데 아, 이 개척교회가 무슨 기도를 하라고. 제가 그냥 일어나서 나와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13명 정도가 모여서 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서 제가 마지막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명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농담 삼아, 아유, 참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렇게 끌내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자마자 저만큼에서 어떤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13명이 다 박수를 쳐. 눈치 빠른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야, 우리 목사님 착하다. 분위기가 그래요.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애처롭게도 보고 착하게도 보는 거예요.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할 수가 있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저 혼자 묵상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야 명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명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나는 안 착한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해. 아, 착하다. 내가 복이다. 어떻게 저렇게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할수 있을까? 나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렁찬 기도를 그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줄까? 착하야.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가졌거든요. 그게 생각나.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 맞아요. 저는 그런데 이 교인들은 정말 착합니다. 저희 교회가 두고두고 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늘제 마음속에 착한 교회 되고 있나? 되게 해주세요. 제게 명성교회 교인이 제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 무려 넉 장의 손글씨로 쓴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알았으면 아름다운 교회를 등록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러나 목사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니, 요즘 얘기가 아니라, 요즘 명성교회가 약간 소문이 안 좋지만 옛날 잘 나갈 때 그런 편지를 제게 보냈어요. 눈물이 나더라. 뭘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넉 장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낼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착하게 보였구나. 여러분, 교회 전도 안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이웃이 마음이 녹아져서 함께 우리와 주님을 섬기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가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날 밤에 무디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말씀, 바나바가 착했던 이유 때문에 글을 쓰신 것처럼, 베다니 교회가 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착하기를 사모할 때 안디옥 교회보다 더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와 가시를 녹여 주셔서 우리가 착한 자가 되어 주여
아가도스하여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